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41번째 강의로 내 어머니, 새 어머니, 정인, 평인,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친으로서 인성은 어머니입니다. 육친으로서 인성이나 편인 역시도 다 어머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가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 어머니라는 이 역할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있어 가지고 과거와 달리 가변적 변화가 많습니다. 정말에서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떤 변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모입니다. 친어머니가 정인입니다. 친어머니가 정인이고 내 어머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편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운명적 우여곡절을 겪는 겁니다. 운명적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을 겪은 이후에 새로 만나지는 인연입니다. 정만에서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새로 만나지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정말하자면 새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어머니와 새어머니, 내 어머니와 새어머니 이 관계가 바로 정인과 편인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약의 육친법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은 어느 한쪽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새어머니일 수도 있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 구도에 따라서 다 비슷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는 실제 삶에 있어 가지고는 청년기까지 이 내 일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육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년기까지 요 기간 동안 20년 요 기간 동안에 가장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법률과 사주를 보더라도 일간을 극하는 관성이 자리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검사라고 봅니다. 사주상에서 일간을 극하는 뭐 관이 자리했다 이러면 검사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일간을 조력해주는 인성이 자리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 판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째 식상이나 비급이 자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변호사다. 같은 법률가라 하더라도 주변 세력들이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법률가라 해가지고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달라진다. 우리가 이렇게 인성이 주는 격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편인이 많다. 편인이 많다. 편인이 많다는 것은 편인 자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정인이 3개 이상 되는 경우 편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현대 가족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어머니의 성품이 인격적으로 어질고 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유년기와 청년기까지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느냐 하면은 사주에 편인이 많다 이 의미는 정 말하자면은 양친 중에 어느 한쪽 부모와의 인연이 일찍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인수가 편인이 많다는 것은 어머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어머니와의 정인과의 관계가 일찍 손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편인으로서 새어머니 손에서 자라든 그렇지 않으면
조부모 손에서 할머니 손에서 양육될 가능성이 많다, 쉽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양측 중에 어느 한쪽과 인연이 극도로 얇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구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부모 손에서 양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다 편인인 경우, 편인이 많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늘 뭐 편인 쪽이나 편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육친에서 배웠듯이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왜? 그래서 눈치밥을 먹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상대의 감정과 기분에 민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낸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 파악이 빠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좀 게을러 보입니다. 게을러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런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상황에 잘 대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기민한 어떤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정편인이 많다 이런 사람은 양친이 그 애정을 많이 받고 양친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보면은 친어머니하고 인연이 엷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새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인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럼 사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주에서 재성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인성이 약한 경우, 인성이 약하고 재성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재극인을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재가 인성을 심각하게 충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머니와의 인수와 이제 인연이 열는 경우, 열분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에 인성이 많다, 다인성이다. 다인성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그 노년 시기에 있어가지고는 자식과 인연이 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년이 외롭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인성이 식신에 작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도식의 문제가 얽히는데, 이게 이 인성이 식신에 작용할 경우에서는 불행이나 재앙에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인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도식이 생기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인격을 지녔다 이러면은 도식이 되지 않으면은 공직자나 안 그러면은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이 적합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식이 되면은 그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도식이 아닌 경우, 사주에서 식신 상관을 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에서 식신 상관을 만날 때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인은 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재나 양인의 도움이 되는 운을 만날 때, 급재운이나 안 그러면은 양인운을 만날 때에 발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약한 경우, 이때는 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급재나 양인운을 만나면은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월지의 정인이 있다. 그러면 원리가 정인격이랍니다. 월정용사를 해가지고 정인격으로 보는데, 이 월지 정인격이 되면은 출세나 입신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정말에서 일찍, 다른 사람이 40대에 발복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30대 발복할 수 있는, 남보다 일찍 발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 성공한다, 소년급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이 일찍 성공을 하고 주변에 어떤 그런 어른들, 선배들이나 주변에 어떤 어른들의 도움, 선배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려로서 입신이 빠르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의 출세는 공직에 진출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되어야만이 공무원이 되는 것, 정말 관료가 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출세를 하면 명예를 얻거나 출세를 한다 이러면 공직자가 가장 빠릅니다. 기업체에서 CEO가 되거나 대표이사가 되는 것보다 공직자로서 뭐 예를 들면 국장이나 장차관이 되거나 이런 자리가 훨씬 더 명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입신으로 해석하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인성이 사주에 있는 경우 무조건 관성을 필요로 합니다. 같이 관성하고 인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성만 있고 관성이 없어도 안 되고 관성만 있고 인성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인성과 관성이 같이 있는 것, 이렇게 되면은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관직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관료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관성에 있는데 인성이 없는 경우, 이거는 공직자에서 고시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뭐 이사관급, 부이사관급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로, 최고위공직자로 진급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인수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사주인 경우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는 얻는다 하더라도 귀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2% 부족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취는 얻었지만 명예는 얻지 못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움은 남는다. 그래서 부모들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인수와 관이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관이 있고 무인성인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입시는 가능합니다. 고시에 합격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출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말하자면 출세했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데 명예는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정인격과 정인격이 정관을 만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청장년 시기에 남보다 빨리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어릴 옛날 같은 경우는 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 고시가 있을 때는 대학교 2학년, 3학년에 고시 패스가 되는 경우, 어떤 조시든 간에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출세가 빠르다. 이게 바로 정인격이 바로 정관을 만났다. 이런 경우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의 관성이 약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인수가 있는데도 사주의 관성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관운이 되면은 공직자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고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고 공직자로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다인성인 경우에서는 이게 운에서도 또 인성이 또 들어왔다. 사주의 다인성에서 운에서도 인성이 또 인성운을 또 만났다. 이렇게 해서 강하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양육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양친으로부터 양육받는 사람이 아니 어렵다. 그래서 인성이 득세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또 어머니가 굉장히 자유롭다. 자식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다. 이런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 사주의 인성이 강한 경우도 있고, 또 운에서 대운과 세운이 인성이 강한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부모로부터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조부모한테 크든지, 안 그러면은 이모 손에 크든지, 삼촌 손에서 크든지, 이런 식으로 이 좀 다르다. 부모로부터 성장되기 어렵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주에서 다인성이 합을 이루고, 그 다음째 무편제다. 편제가 없다. 사주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머니는 재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편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 전체로서, 내 사주로서 어머니의 재혼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의 시주의 자식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시주의 인성이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자식 수가 적다. 이렇게 봅니다. 인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또 자식 자리에 또 들어와 있으니까 자식 수가 적은 대신에 적은 자식이지만은 한 명의 자식을 놓더라도 아주 뛰어나고 재능이 충출한 이 현달한 자식을 넣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주의 다인성의 경우는 자식과 인연이 열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게 무자식의 문제가 해서 임신이 안 된다, 자식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인성이 많은 경우 재운을 만난다. 재극인을 하는 운을 만나는 그 재운을 만난다. 이럴 때에 자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운, 인성이 많은 경우, 다인성인 경우, 이런 경우에선 재운에서 자식을 얻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때 집중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